우리 사회의 촉법 나이트와 같은 사적 제재 논란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0년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던 디지털 교도소. 이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올라간 한 대학생이 결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의사는 재판 끝에 결국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상 정보 공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얼굴, 직장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상 공개 사이트. 이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인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피해자를 낳을 위험성이 있고 명예훼손이냐 공익적 목적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인 신상 공개.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6천만 날리고 저 월세 살아요. 돈 날리고 돈이 없어서. 4년 전 자동차 잔존물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강경희 씨.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폐차 직전에 수입차를 고가인 양 둔갑시켜 대출을 받게 한 것. 이자까지 총 1억 2천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매달 204만 원씩 4년째 갚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껍데기만 남았네요, 진짜로. 깡통차, 뼈다구차. 자기네들 뼈다구 가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팔면서. 응, 뚝딱 가족이라고. 차를 보게 되신 거는 언제? 한 5, 6개월 있다가 봤죠. 왜냐하면 그 할부금을 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9천만 원짜리 차라니까 차를 안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걸 팔든지 수리를 해서 팔고 이제 나는 할부금을 줄이려고 그랬죠. 가서 봤더니 이 모양인 거 200만 원짜리. 2년 전 강경희 씨는 자동차 매매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 때리는 뭐 시어머니 뭐 말리는 시누이가 되면 형사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게 2년이 돼도 지금 안 끝나고 있잖아. 이랬으니까 제가 형사들을 보는 눈이 어떻겠냐고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뭐 한 15일만 되면 내가 피가 거꾸로 섰는데 그 저기 뭐야 할부금 낼 생각하면. 사건 해결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찾아온 곳은 한 개인 방송 운영자의 사무실. 내가 진 대표님 그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일주일 꼬박 밤을 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내 것도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도 있을까 싶어서 일주일을 봤어요. 제가 하나도 안 돼. 9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이자 붙어서 한 1억 2천만 원 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잔존물을 하는 매매 상사가 이거 하나만 했을까요? 정말 많이 있겠죠. 저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영상 올리고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면 제보들 많이 올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고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뭐 증거를 좀 더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증거를 만들어내기부터 시작해서. 네. 중고차 매매업을 16년째 해오고 있는 진영민 씨. 6년 전부터는 자동차 사기 사건 영상을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줄게요. 차량 이 소비자분께서 이 차를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아니죠. 강매하신 거잖아요. 소리 엄청 지르고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돌려주세요. 아, 이거 내가 부르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한 8년 돼서 그래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업체를 찾아가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겠다라고 으름장을 제가 놓고 있는 편이에요.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민 씨는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 천여 명에게 환불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방송. 그런데 신상 공개 영상에 대해선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기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그 금전적인 걸 너무 쫓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더더욱이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뭐 아무리 피의자가 신상 정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사유가 되죠. 진영민 씨를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 사회초년생 아들이 택배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취업과 고수익을 믿기로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구매하도록 한 것. 일단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차량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2,200만 원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 업체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이 업체에 빨리 환불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행정비용 350만 원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신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행정비용이 들어가니 35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예, 터무니없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 누가 생각을 해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영민 씨가 카메라와 함께 택배 회사를 찾았습니다. 8월 달에는 오지스였어요. 근데 벌써 두 달 만에 지금 물류로 바꾸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업자 바꿔가면서 안녕하세요. 부장 좀 찾으러 왔고. 아, 여기 안 계세요? 공용 오피스 한편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의 면접 시간이 줄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계속.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택배 물류 쪽에서 면접 보고 여기서 차를 구매를 했는데 예, 이제 행정비 350만 원 비싸게 그리고 차량도 비싸게 구매를 하시니까 제가 택배 지입차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 환불 받으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런데요? 예. 차를 되게 비싸게 그러니까 차를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차가 행정료가 350이나 주고 그리고 총 다해서 2,20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네. 씨가 그죠? 근데 그게 차세가 있고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아니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왜 차 시세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없고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실 수 있어요. 고소하세요. 괜찮으니까.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정 환불 안 해주고 하면은 이 내용 자체를 이 업체를 제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뭐 제가 고소를 받는 건 받는 거고 이제 여기서 더 피해자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부닥쳐 봐야 돼요. 계속. 네. 사적 제재에 도움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사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는 유진 씨. 작년 그날의 사고 이후 호신용품 없인 외출할 수 없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네,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도 안 공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잡고 있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무렵 집으로 가던 유진 씨 뒤를 한 남성이 쫓아왔습니다.
남성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유진 씨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를 집중 공격하더니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7분 후 가해자 남성이 공동주택을 나갔습니다. 유진 씨가 발견된 곳은 공동주택 복도의 CCTV 사각지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의식을 잃고 나서 정신을 차렸더니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너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야? 저는 아예 그런 기억이 없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뇌손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생겼으며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유진 씨가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사건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한 뒤 또 다른 보복을 할까 두려웠던 유진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는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진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명이고요. 두 번째는 신분입니다. 첫 번째 죄명과 관련해서는 살인 그리고 강간, 강도와 같은 특정 강력 범죄이거나 성폭력 범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신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수사가 종료가 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피고인 신분이 되게 된다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개인 방송 운영자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돌려차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지 주거 부정. 18범의 전과 이력까지 밝힌 가해자 이 씨의 신상 공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통쾌했어요. 왜냐면 진짜 법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더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과거 행태가 어땠었는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거를 꾸준히 취재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법부 못 안닿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개인 방송 운영자 이세욱 씨. 각종 사건에 관한 방송을 4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하루에 100여 통 정도 이메일이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네. 딱 치솟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때가 아마 돌려차기 사건. 이때가 이제 아마 롤스로이스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신모 씨가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나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죠.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도 이세욱 씨의 개인 방송에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에 한 차례 피해자를 추돌하고 차가 조금 머뭇하다가 더 진행을 했어요. CCTV 확인 결과에는. 그런 것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까? 저는 CCTV 영상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이 사고를 냈는데 CCTV를 보고 알아내야 됩니까? 너 그러다 칼 맞으면 어떡하냐? 너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보복 위험에도 이세욱 씨가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거짓 진술과 증언들을 피해자 본인은 듣고 싶었으나 어디에도 이 형사사건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열람하거나 공유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판사에게 내 사건의 공판 기록을 열람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판사는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에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열람 가능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람 복사 신청을 했었는데 공소장만 받았었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사유도 듣지 못하고 그때 그 재판부 직원 중에 한 분이 아, 차라리 민사를 신청해서 문서송부 촉탁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볼 수 있었던 사건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1268장. 유진 씨는 이 씨의 진술기록에서 성폭행 정황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이나 단추나 지퍼 이런 거는 만지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는 옷 같은 거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부위나 이런 위치들을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DNA 조사를 그런 쪽으로 조금 해달라고 계속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바지에 대해서 다시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유진 씨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 이 씨는 항소심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했던 사건. 유진 씨는 사적 제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뒤늦은 국가의 보호와 대응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빨리 더 공론화를 했으면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결국 이 사적 제재가 일어나게끔 맞는 것도 국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거를 세팅을 안 해놨으면 결국 이런 논란이 수없이 생기는 걸까? 늦은 밤, 이세욱 씨의 개인 방송 사무실. 앞으로 취재할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회의 중입니다. 이세욱 씨는 작년과 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5건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위험성이 있고 충분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시선보다는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는 찾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볼 수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들. 피해자가 소외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는 지연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법 시스템이 결국 사적 제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의를 부여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사건 해결일이라든가 어떤 사법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긁어주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바뀌거나 전환이 안 되면은 이런 사람들의 우후죽순, 확대는 그거는 뭐 필연인 것 같아요. 사적 복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 열망은 당연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 열망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위로하고 달래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근데 국가는 그런 열망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대신 해결해주는 것조차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못해주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각인 거죠. PD수첩이 만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시스템과 제도 틀 안에서 만들어낸 타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무거움을 이 사법 제도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이 음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고 막 응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아 진짜 사법부가 안 하고 있는 거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에서조차 거절을 당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나는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전과 의정부의 교사 사망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적 제재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보호받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적인 사법 절차에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사적 제재를 불러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의 판단이 사회적 약속이 아닌 개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과 검증 절차를 믿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사적 제재가 줄어들고 우리가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